새 거 같아요. 완전 새 거 같아서 예.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걱정.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? 아, 비용은 특별히 50% 디스카운트에서 땡땡땡입니다. 땡땡땡이 뭐야? 안녕하세요.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. 오늘은 바로 뭐냐면 중고차, 새차 만들기 이 프로젝트 1탄입니다. 오늘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그런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. 한번 직접 밝혀주시죠.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박정학입니다. 예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실상 이 너무 많아요. 영화 나온 게 제가 이제 보면은 야, 이제 우리도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. MBC에 뭐 남자셋, 여자셋, 야인시대, 뭐 대망, 뭐 그다음에 해신, 대왕사신기, 비천무 너무도 많아요. 너무도 많고 그리고 그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그거 참 재밌습니다. 한번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. 그런데 사실상 저는 이번에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제가 별도로는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실상 좀 많이 악역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연급 배우. 아, 그러니까 조연급 주연. 아, 이렇게 그건 주주연이라고 합니다. 아, 주주연. 예. 뭐. 근데 제가 사실 이 소주도 한잔 하고 했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. 제가 좀 처음에 뵀을 때는 제가 좀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. 아이고 참 다들 그렇게 보는데 네. 절대 오해입니다. 처음에는 보면 역할 자체가 그렇죠. 조금 좀 악역이 많고 좀 세잖아요. 역할 자체가. 근데 정반대. 정말 정반대.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옆집에 계신 형님. 옆집에 있는 형님. 형님하고 같이 있는 거. 이렇게 이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오해하실 부분도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배우 같고 연예인 같지가 않습니다.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도 정말 그 아주머니한테 하시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야 정말 이게 바로 인류 배우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니 그냥 뭐 사실 있는 그대로 예. 그냥 사람이니까 예. 뭐 그렇게 하고 사실은 연기하는 그냥 직업일 뿐이고 예. 뭐 그런 거죠. 뭐. 근데 사실 저도 연예인들 많이 이렇게 만나 뵀거든요. 근데 이 소탈한 거로 따지자면 이 남희석 씨도 굉장히 소탈하고 아, 하더라고요. 그래요? 예, 소탈하고 그러니까 노홍철 씨도 굉장히 소탈하고 아. 뭐 이렇게 좀 다 소탈하신데 소탈한 거 따지면 형님이 완전 넘버원. 정말 너무 저는 사실 형님이 왜 그런 역할을 할까? 차라리 형님이 그 약간 시트콤 같은 거 있죠. 아. 차라리 유머 1번지라든지. 아, 사실 근데 했었어요. 시트콤도. 아, 시트콤도? 예, 시트콤도 주인공을 했었는데, 예. MBC의 엄마가 예. 모길래라는 프로그램을 아, 했었는데, 예. 예, 한 뭐 중간에 잠깐 이렇게 됐죠.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형님. 근데 제가 저도 한번 딱 봐주세요. 이놈들! 어떻게 됩니까? 그냥 하시던 거 하시죠. 그냥 한다 하겠죠. 근데 연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. 자, 일로 와. 저기 너, 우리. 노원 지점에 우리 차토벤, 차토벤이 나오고 싶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고 아이고 일로 오세요. 일로 와 앉아. 안녕하세요. 노원 지점의 차토벤입니다. 그러니까 노원 지점의 차토벤인데 이 머리가 너무 커서 슬픈 사람. 아니 그러니까 머리까지 이렇게 네. 저기 베토벤처럼 하고 나니까 머리가 네. 더 커 보여. 예, 네, 그 맞아요. 그 차토벤이에요. 차토벤인데 그리고 우리 저기 이제 형님께서 이 차를 이게 맡겨 주셨습니다. 저한테. 중고차를 이 신차로 만드는 신차 만들기 이 프로젝트인데 사실상 야, 정말 너무 힘들 때가 많아 가지고 근데 하기사 어차피 뭐 회사에서 지원되는 그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그렇죠. 예. 뭐 이 차는 별로 탈 일이 없죠. 예, 많이 탈 일은 없어요. 예, 제가 봐서도 뭐 차는 조금 연식이 됐는데 뭐 키로수를 보니까 거의 안 탔더라고.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7,000km, 8,000km 정도 탄 셈이더라고요.
그 정도 했을 때. 근데 차를 제가 좀 어떻게 해놨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? 진짜 예. 뭐 궁금해요. 아직 한 번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. 예. 오면서도 예. 오면서도 이렇게 예. 왔는데 저희가 못 보게 딱 바리케이트를 쳐놨더라고. 네, 제가 못 보게 딱 바리케이트. 왜냐면 딱 봤을 때 그 느낌 첫 느낌이 제일 중요하죠. 첫 느낌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, 그렇지. 첫 느낌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이 프리미엄 썬팅 싹 다 하고 전부 다 새로 했습니다. 그 오래된 차를 뭘 또 프리미엄. 근데 뭐 가격은 제가 할인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근데 사실상 또 형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.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카카오톡에서 시승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럼요. 그러면 거의 100만 뷰 넘어갑니다. 그건 너무 오버하고 예. 뭐 뷰보다도 어쨌든 예. 정말 예. 진정성을 갖고 예.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. 저 워낙에도 차를 좋아하고 해서 예. 네, 그랬습니다. 예,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영상 나가죠. 야, 차가 이랬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실내에 다 까지고 뭐 양쪽으로 전부 다,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타이어까지 지금 사진이 전부 다 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이 차였습니다. 자,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도 신차 만들기 이 프로젝트 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? 자,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형이 나오세요. 뭐야. 자,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, 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차인데 여기 휠이 이렇게 네 짝 다 이렇게 막혔습니다. 네 짝 다 보셨죠? 아까 휠 봐. 예, 휠 완전 새 걸로 바꿨고, 그다음에 이 타이어 보시면 타이어도 새 거로 다 교환했습니다. 네 짝. 진짜? 예, 네 짝 다 교환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제 모퉁이 돌아가면서 보면서 보시면 썬팅도 이 퀄텀으로 해놨습니다. 전면도 썬팅 다 해놨고, 그 유리막 코팅은 지금 보시면 여기 한 만져보시면 비 오면 물도 안 씁니다. 손가락도 흘러내리는데? 예. 손가락이 막 흘러내리는데 돌아가면서 뒤에도 한번 보시죠. 완전 이거 뭐 새 차 뽑았는데요? 완전 새 걸 만들어놨죠. 왜냐면 이게 난 저거 대박이다. 이거 중고차 만들기 중고차 새차 만들기. 새차 만들기. 이게 뭐냐면 네. 이제 새차 때 여기 이제 꼭지가 있어요. 꼭지. 네, 꼭지가 있는 거죠. 새차 때. 이거. 휠은 대공사를 했어요. 왜 그러냐면 휠 네 짝이 무게가 같아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전부 이 레이저로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또 맞추고 그리고 이 바란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네. 이 레이저로 다 바퀴 네 개를 다 잡았어요. 야, 이것도 뭐 완전 대수술을 했네요. 네, 대수술을 했죠. 뒤에도 한번 보세요. 뒤에도 자, 아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막 뒤에 다 기스가 있었는데 맞아요. 예. 기스가 싹 없어지고 요거 제가 뒷대르등을 요 리어등 이렇게 깨진 게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지금 부품이 없어. 트릭일 거예요. 예, 부품이 지금 없어가지고 부품이 없고 안에도 보시면 완전히 안에도 깨끗하게 완전 세차됐. 예, 완전 세차됐습니다. 아니 근데 보통 예.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관리하면서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. 근데 예. 아까 얘기 듣기로 뭐 여기 안에 타이어 있는데 사고 날 뻔도 하고 큰일 날 뻔했다고. 그렇죠.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. 이 타이어 사진인데 이 타이어가 너무 마모화되면 나중에 달리다가 타이어가 파스가 돼서 터져버린다고. 그러면 차가 돌면서 전복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. 이게 자동차를 너무 무지하게 알고. 예, 좀 어느 정도. 그래도 시청자분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뭐냐면 타이어입니다.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타이어는 이 사람의 생명을 이제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는 제가 네 개 다 갈았고 이 안쪽도 보시면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요? 너무 뭐 한 새 차인데요? 아니 나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완전 새 차를 뽑은 거예요 이거. 왜냐면 새 걸 만들었지. 그 전에 제가 탈 때는 이게 거의 한 9년 정도 된 차였는데 예. 그냥 막 탔어요. 사실은 뭐 그냥 모르고 그냥 그렇죠. 뭐 관심도 없고 예. 신경도 안 쓰고 그다음에 보통 세차 같은 거 하면 저기 자동 세차 있잖아요. 예. 그런데 맨날 들어가고 그게 이제 그게 편하니까 근데 그렇게 탔는데. 지금은 근데 못 들어가겠는데요? 이제는 자동세차 근데 자동세차 들어가시고
그 다음에 또 1년마다 한 번씩 갖고 오세요. 아, 왜 그러세요? 중고차 새차 만들기 1탄 어떠신지 마음에 진짜 소감을 딱 솔직히 진짜 정말 정말 네. 솔직히 진심으로 네. 와 대박입니다. 나는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고 그다음에 예. 휠이 예. 와, 그 완전히 새 휠이 됐어요. 새 휠이 예. 휠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저게 새거로 교환한 것이 아니고 이 레이저로 이 커팅을 한 거죠. 새거 같아요. 완전 예. 새거 같아서 예.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거기 예, 비용이 어느 정도 아 비용은 특별히 50% 디스카운트에서 땡땡땡입니다. 땡땡땡이 뭐야?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? 이 깜짝 놀랄 만큼 이렇게 차를 만들어 놓습니다. 그러니까 중고차 신차 만들기 이 프로젝트입니다. 그래서 우리 일반인도 이 허프로가 접수를 이 받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많은 분은 해드리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분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밑에다가 이 댓글에 좀 사연을 써서 이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연을 읽고 당첨자를 발표해서 새 차로 만들어 놓겠습니다. 또한 우리 박정학 배우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번에 제가 뭐 세일을 해드렸지만 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보시면 이제 로얄 살루트인데 이게 이제 에디션 모델이에요. 부산 영화제 가셨을 때 그러니까 영화배우 딱 100분만을 이 만들어서 특별히 이 사인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되는 걸 저한테 아 고맙게도 우리 박정학 배우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하셨고 또한 이 루이비통 이 넥타이 이 넥타이도 이 저한테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대구에 계신 분 제가 소고기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제가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허프로한테 연락 주시면 대구로 쏜살같이 이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. 이거 영업사원한테 해달라면요 영업사원이 뒤로 까무러칩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정품이기 때문입니다. 딜러들한테 해달라고는 깜짝 놀라니까 여기서 딜러한테 얼마를 내가 이 보탤 테니 이렇게 해다오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는 도저히 딜러가 해줄 수 없는 가격입니다. 자 카카오톡 디테일샵 서초동에 있는 연말 특가 세일입니다. 자 신차 패키지입니다. 신차 검수는 물론 기본으로 해드리고요. 자 보시면 이 썬팅 전면 축후면 이 티타늄입니다. 허프로가 조사한 결과 가성비가 솔라가드가 최고 좋습니다. 그리고 CG3 유리막 코팅 그리고 CG7 발스 코팅 그 다음에 PPF 필름은 헤드라이트 그 다음에 주유구 그 문콕 방지 4개 문짝 4개 그리고 트렁크가 기스가 나니까 트렁크에 PPF 허프로가 혹시라도 중국산을 쓴다면 200% 그 자리에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타이어 코팅 요렇게 다 전부 묶어가지고 신차 패키지가 완전 세일 가격입니다. 신차 패키지 2입니다. 이건 바로 뭐냐면 썬팅인데 솔라가드의 이 프리미엄 썬팅입니다. 퀀텀이죠. 이 퀀텀을 했을 경우 이 특가 가격이 이 129만원 보증 기간은 허프로가 2년입니다. 2년 안에 100번이라도 오시면 허프로가 마음 들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는 썬팅을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64만원, 96만원, 요 136만원 CG7 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에 물론 PPF 아까 헤드라이트하고 다 들어가고 유리 발수 다 들어가고 이 타이어 코팅 다 들어가는 겁니다. 특가입니다. 특가.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보시면 이 카톡이나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끝날 때쯤이면 허프로가 또 가서 확인도 하고 저하고 인사도 같이 나누고 차 한잔 마시면 되겠습니다. 아 비용은 특별히 50% 세일해서 200만원입니다. 아, 50%나. 50% 해드려요. 그냥 해주는 건데. 네. 아. 그리고 이제 앞에는 앞전에 썬팅이 안 돼 있었어요. 네네. 왜 그러냐면 썬팅이 안 돼 너무 환하니까. 지금 밖에서 보면 진하지만. 근데 안 보이는데요? 예.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. 안에서 보면 제 차, 제가 네, 렌트를 해드렸잖아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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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니까 제 차하고 똑같아요. 아. 제 차 똑같은 거 한 거니까. 그러니까 안에 밖에서 안에서 밖을 볼 때는 굉장히 시안성이 좋은 거. 나 근데 이거 이 차 못 타고 다닐 것 같은데요? 아 계속 타고 다니시죠. 아니 왜냐면 네. 너무 새 차라.
그러시고 제가 지금 우리가 이 카카오톡아 이 썬팅까지 다 합니다. 하시겠죠? 허프로는 한번 판차는 끝까지 이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에 중고차 신차 만들기 2탄을 이 허프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2탄은 누가 나올 예정이죠? 아 그거는 제가 모르죠. 2탄은 이제 2탄 나오도록 하고 자 우리 일로 와요. 일로 와. 우리 차토뱅 일로 와. 전. 자 우리 앞으로도 우리 카카오톡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. 아, 그럼요. 저는 예. 이제 이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. 예. 카카오톡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제가 차를 좀 준비해서 시승기를 하시고 싶다니까 다음에 시승기를 같이 하는 모습을 한번 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. 네 배우 박정학 차토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